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도 용적값을 보기 위해서 지팡이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용적이 지팡이가 좋은 이유는 지팡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끼 나왔고요. 자, 솔라리는 현 메타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아요. 자, 매 시즌마다 솔라리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메타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클레드 잡아놨으니까 지팡이랑 맞는 직스 잡아놓는 게 좋겠죠? 나머지는 들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유닛과 버려야 되는 유닛,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국궁이 나온다, 그럼 구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베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팡이 두 개? 지팡이 두 개면은 그냥 무조건 용적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팔고 그냥 레벨업 눌러놨고요. 지금 척후병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자, 이건 케넨을 팔고 니달리를 투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팡이가 많은 상황 때 척후병이 잘 나온다, 그냥 빌드업만 쓰다가 무조건 버려야 돼요. 결국에 척후병은 잭스 캐리덱을 가야 되는데 잭스한테는 공템이 많이 필요하죠. 지팡이템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드업으로 쓰지만 결국에 버려야 된다. 자, 여기서는 연운을 먹든 벨트를 먹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거의 용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태블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망이 있다는 거는 괴생명체 각도 봐주면 좋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태블망을 니달리한테 주고 라바돈까지 그냥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버티겠습니다. 자, 니달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태블망의 효과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달리한테 태블망 라바돈을 줬는데 잘 나온다고 그냥 삼성을 찍는다, 전혀 좋지가 않겠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삼성을 찍는 경우는 아이템이 맞을 때 찍는 겁니다. 자, 우선 케넨 넣어주고요. 애쉬 나왔으니까 잡아두겠습니다. 자, 이러면 세트가 나왔을 때 용족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니달리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세주아니보다는 그라가스가 낫겠죠? 자, 이렇게 빌드업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올일성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연승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관리가 압도적으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2연승 했고요. 2-1 때도 제가 아이템을 미리 넣어놨으면은 3연승도 했겠죠. 자, 지금부터 가지고 올 아이템은 뭐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첫 초밥에서는 그냥 비싼 거 먹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갑이나 BF가 비싸니까 그쪽을 갖고 오고요. 자, 그러면 리신 페어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자를 봐주는 게 좋아요. 용족이 나오는 순간 척후병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신의 이성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신한테 아이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세주안이 투입해주면서 싸움꾼의 어둠의 여자 받아주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여긴 굉장히 세 보입니다. 자, 뭐 많이만 잡으면 되죠? 자, 만약을 대비해서 빌드업 중인 유닛들, 그러니까 시너지는 잡아놓는 건데 지금처럼 이기지 못했다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용족이 나오기 전에 6척후병이 먼저 나올까봐 올라프를 잡아놨던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이자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연승이 깨졌기 때문에 리신과 우디를 바꾸면 충분히 이자를 챙길 수가 있죠. 여기도 세네요. 자, 이러면 우디를 팔고 이자 보면 되겠죠? 자, 한 마리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갈리오. 세트 자이라보다 갈리오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갈리오가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때는 오용족 각도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성이 붙은 것도 없고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너지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용족이 먼저 나왔을 때 오용족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 봐주고요. 자, 이건 싸움꾼 대신에 잠시만 기사 시너지를 써주겠습니다. 태블망에 라바돈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AP 쪽으로 덱을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든 7레벨, 8레벨까지 간 다음에 AP 쪽으로 덱을 구성하면 됩니다. BF가 있으니까 쇼진 라바돈을 만들면서 뭐 자이라나 벨코즈, 태블망은 괴생명체, 이런 식으로 괴생 주문술사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6레벨 찍고요. 자, 싸움꾼이나 아니면 베인을 넣으면서 정찰대를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딜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정찰대를 받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갈리오가 나와 있으니까 자이라 세트만 찾으면 오용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용족을 먹는 목적이 뭐죠? 피를 주면서 보상을 챙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돈을 써 찾는다? 완전 손해예요. 용족을 먹을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맞으면서 연패 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맞을 것이냐? 자연스럽게 용족으로 이성이 많이 붙어 있다면 바로 8레벨까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3스테이지를 다 버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7렙 리로를 해야 됩니다. 자, 카르마도 일단 잡아놓고요. 지팡이 템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럼 카르마가 들어갈 거니까 그라가스 넣어주면서 빛의 인도자 받아줍니다. 자, 이럴 때는 7레벨을 빨리 간 다음에 돈을 다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3스테이지가 지났을 때 피가 30,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도 그쪽에 맞춰서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7레벨 찍고 돈을 써볼 겁니다. 자, 우선 좋아 보이는 건 잡아놓고요. 물론 드레이븐 같은 거는 갈 순 없어요. 자, 애쉬한테 있는 아이템을 카르마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기사 바꿔주고요. 너무 안 붙는데? 큰일 났죠? 자, 이러면 카르마한테 라바돈 주고요. 다음 턴에 찰란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아이템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괜찮아. 6연패야. 자, 지금 거인의 맹세 총검. 굉장히 좋은 공템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아이템들보다는 무조건 방템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낱개템이 전부 다 공템이다. 어차피 공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템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카르마가 페어가 잡혔죠? 다이라 이성. 이 세트가 안 나오네요. 세트 어디 갔지? 자, 세트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용족을 대체할 수 있는 유닛들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은 그냥 보석 건틀렛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설마 또 이거 이기나?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자, 여기서 이긴 게 왜 손해일까요? 크립 전에 7연패를 했으면은 연패 이자를 더 먹으면서 게다가 피 40 이하로 내려가면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수가 있었죠. 두 개 다 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용족이 또 나왔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카르마 덱으로 덱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카르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카르마는 빛의 인도자를 억지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빛 정도만 써주면서 나머지 아이템은 딜템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돈을 계속 써야 되고요. 한 대 맞을 때까지만 돈을 모았다가 돈을 다 쓰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은 어차피 BF를 이용해서 인피 복원, 라바돈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남는 아이템이 연운과 망토기 때문에 바로 성배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카르마는 블루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블루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억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블루가 있으면 변신을 빨리 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딜이 부족합니다. 블루가 있을 때는 기원자 시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블루가 없을 때는 사 기원자까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선 인피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8레벨 바로 못 갑니다. 돈 써야 돼요. 아이번 잡고요. 빛의 인도자가 별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넣을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오용족은 한 턴밖에 먹지 못하네요. 어쩔 수가 없죠. 탑이 써주고 일단 아이번 이성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르마는 기사의 기원자 이렇게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기사 쪽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빛의 인도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3 딜템 들어가니까 굉장히 세죠? 자, 오랜만에 8레벨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네요. 계속 써야 됩니다. 자, 레리성. 자, 이러면 빛의 인도자를 잠시만 빼주면서 레리성을 투입을 해줄게요.
돈 좀만 더 쓰고요. 자, 빚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뒤집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벨트를 들고 오면서 빛의 인도장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비세 기사 철갑 완벽하게 구성이 되죠. 자, 조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르마가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카르마가 붙지 않았어도 나머지가 지금 버틸만한 유닛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8레벨 가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이 덱 전환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자, 이건 어차피 제조합기가 있기 때문에 BF 가렌을 들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빛보다는 그냥 가렌을 들고 올게요. 어차피 빛의 인도자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가렌을 쓰면은 4 빛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갈리오 대신에 가렌이 투입되면 깔끔하게 덱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갈리오템 가렌한테 넘겨주고요. 자, 넘겨주기 전에 재조합을 할 거를 가렌한테 넘겨준다. 자, 태블망에 BF. 어? 벨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6빛도 갈 수가 있나? 자, 이러면 둘 중 하나죠. 그라가스를 빼면서 4 기원자를 쓴다. 혹은 6빛의 인도자를 간다. 자, 카르마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적인 거는 지금 블루가 없기 때문에 빛의 인도자보다는 기원자가 우선이다. 자, 신드라 들고 있고요. 자, 일단 제조합기 운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빛의 인도자가 없으면 딱 이 조합이라는 거예요. 루틸러스 가렌 그리고 나머지 아이번 카르마 그리고 8렙 단계에 볼리베어가 들어가면 끝이다. 그럼 망령의 싸움꾼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렙까지 버티는 겁니다. 좋아요. 자, 게임 진짜 답도 없었는데 풀어 나왔죠. 일단 카르마 이성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1등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보통 카르마 덱은 카르마를 이용해서 빌드업을 한 다음에 티모 이성, 그러니까 밸류 업그레이드를 꼭 해줘야지만 1등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피관리가 너무 안 돼서 티모 이성을 찾는 게 쉽지가 않겠죠? BF 두 개, 별로고요. 어? 성배가 들어가면 달라질지도? 자, 카르마가 왜 1등이 불가능하냐면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딜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근데 이성배에다가 인피 복원 라바돈이면 잘하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이건 어차피 먹을 아이템이 없으니까 성배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거는 비에고랑 그라가스를 잠시만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석궁도 떠버렸죠? 자, 나머지 아이템 전부 다 비에고한테 일단 넣어놓고요. 가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 의외로 센데? 카르마가 딜을 못했는데도 이긴다? 뭐지? 이거 순위방어는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에고를 잠시 쓰고 있으니까 수은장식 딜을 선택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드라는 붙여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티모가 나오면 무조건 사기원자를 쓴다. 자, 지금은 티모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비에고 다이애나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인도자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우리의 용기를 카르마 삼성도 넘기고요. 아, 잠시만요. 이거 배치를 실수했습니다. 자, 이거 섭붕 저격을 위해서 카르마랑 비에고 위치를 바꾸려다가 성배를 붙이지 못했고요. 이래서 카르마까지 물렸죠? 진 것 같네요. 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 자, 그래도 덤블조끼가 있어서 인피의 보석 건틀렛한테 굉장히 잘 버팁니다. 잘하면 이길지도? 이긴 것 같은데? 좋아요. 야, 좋습니다. 히모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이애나 비에고 자리에 6빛의 인도자를 쓴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빛의 인도자보다 그냥 비에고를 쓰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상대방들이 지금 원거리 딜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박스 배치를 깨려면 다이애나랑 비에고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6빛의 인도자가 시너지상으로는 되게 좋지만 니달리, 그라가스, 카직스 이런 유닛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밸류가 나서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비에고가 다 뺐고 다이애나가 진영붕괴를 하니까 굉장히 세죠. 자, 다시 한번 빛의 인도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비에고랑 다이애나가 더 좋은 경우다. 그리고 이거 삼성배로 가볼까? 자, 삼성배
처음 해봅니다. 자, 이거 어차피 고레벨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써가지고 가린 이성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대라도 더 맞으면은 팀으로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카르마한테 인피 보석 건틀리스 들어갔을 때는 성배가 굉장히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물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피 복원의 효율이 잘 나와요. 지금 그래 센걸 수도 있습니다. 성배가 원래 별로 좋은 템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상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딜 말도 안 되죠, 지금. 야, 스킬 한 방에 2000 가까이 나옵니다, 딜이. 용말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아이번이 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팀워크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5코 이성이 많이 나와 있죠? 자, 팀워크 저격. 자, 일단 저격 성공했습니다. 자, 딩고도 이성이야? 여기 되게 센데요? 지나? 어? 와, 진짜. 와, 뭐야? 와. 자, 원래 카르마 카운터가 아크샨입니다. 아크샨은 스킬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맞춘다고 해서 한 방에 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배가 들어가니까 한 방에 죽어버리죠. 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설계가 됐고요. 다이애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볼리베어 나왔고요. 다이애나 2성 일단 씁니다. 볼리베어 잡아야겠죠? 티모가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자, 굳이 사 기원자 쓰려고 하는 이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가 없기 때문에 카르마가 최종 변신까지 가는 게 어렵다. 그거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마나를 채워주는 기원자를 쓰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세 보입니다. 찬란템이 두 개나 들어갔죠?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야, 이걸 지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못 이기는 곳은 그웬덱이 되는 것 같고요. 한대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팀워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볼리베어와 레를 교체해주면서 투입을 해주고요. 자, 볼리베어 2성. 좋습니다. 자, 볼리베어 1성을 쓰나 레 2성을 쓰나 비슷비슷하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레 같은 밸류가 높은 철갑을 써주다가 후방 갔을 때 볼리베어로 바꿔준다. 이게 빛의 인도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카르마를 뺏겨줬고요. 충분히 배치만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재생술사로 써줄게요. 자, 더 이상 비에고가 일을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비에고를 빼주고 사재생으로 들어갔고요. 자, 지금 가렌 2성이 나왔지만 돈이 없죠. 자, 그냥 노틸러스를 팔고 사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이애나를 팔고 사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요. 자, 더 이상 팀워크를 못 쓰니까 신드라는 버렸고요. 여기까지만 이겨주면 가능성 있어. 한 방. 좋아요. 아, 말도 안 되는데. 자, 잘하면 1등 할수 있습니다. 앞라인만 잘 버티면 되기 때문에 워목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다이애나만 빼주면 6빛의 인도자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상대방한테는 다이애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기원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서풍은 피해 주고요. 헤일 띄웠습니다. 자, 이러면 충분히 이길만 하죠. 와, 이번 판은 8렙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순위만 끌어올려 볼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번 판에 중요한 거딱 잡아드릴게요. 자, 1번, 8렙을 왜못 갔나?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자, 2번, 아이템을 먼저 나온 핵심기물, 카르마한테 맞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블루가 있을 땐 2기원자, 없을 땐 4기원자. 근데 4기원이 불가능할 땐 카르마 최종까지 가기 위해서 탱커 라인을 잘 구성해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